강구 모델인 로지가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. 저런 얼굴들이 훨씬 더 호감을 갈 수 있어요. 근데 좀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, 그치? 몇 군데 보이는 데가 있는데 어떤 수술을 권해주고 싶으신지요? 안녕하세요, 성형외과 전문의 최순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성형외과 전문의 조진우입니다. 선생님, 이것 좀 보실래요? 네네네. 선생님, 이 중에서 사람이 아닌 것이 무엇일지 아세요? 다 그냥 사람 아니에요? 이 다섯 분 모두 사람이 아니고 가상인간이라고 합니다. 정말. 네, 그래서 왼쪽부터 로지 씨. 저 사람 본 것 같아. 네. 신한라이프 광고 모델로 지금 그 춤추면서 나오는 저도 TV에서 봤었는데요. 인플루언서고 올해만 벌써 10억 원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김레아 씨고 23살이시고 싱어송라이터 겸 DJ. 세 번째는 릴 미켈라로 2018년도 타임즈 선정 온라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되기도 하셨답니다. 네 번째는 흑인 모델이시고 최초의 버추얼 모델. 진짜 멋지네 저 사람. 피부색이 정말 멋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일본 모델인데 이마라고 하시고 이케아 그 모델로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. 김레아 이런 분들은 사실 네.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병원 직원 같기도 하고 네. 일본 모델 저분도 네. 일본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네, 예쁜 일본인 같이 생겼어요. 봤는데 네. 요즘 가상인간은 가상인간이 아닌 줄 알았어요. 예전에 가상인간 생각해보면 아 예전에 있었죠. 라떼 네. 우리 시절에 아담 아 네네네 뭐 류시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 어릴 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. 후속 차기작이 없어. 초반에는 잘 되다가 망했어. 그러면 이제 예전 가상인간들 사진을 좀 보면서 우리 한번 얼굴 분석 같이 해보실까요? 아우 옛날 생각나겠네. 네. 아담 같은 경우는 그냥 만화 그 순정 만화 주인공이잖아요. 네. 그런 느낌이 들고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얼굴이긴 한데 사실은 쟤보단 차은우가 낫지 않나? 그렇죠. 왠지 약간 촌스러운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러겠지? 헤어스타일에 근데 가려져도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눈도 크고 콧대도 멋있고 예. 턱은 좀 작고 예, 턱은 작고 사람들이 저걸 만들 때 그냥 이상적인 비율만 생각했던 것 같아. 그러면 1세대 사이버 가수들에게 뭐 추천하고 싶은 수술이 있어요? 일단은 1세대 분들은 다 이게 조금 돼 있는? 그렇죠. 이미 수술했어. 완벽하다? 뭐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. 그리고 턱이 되게 작아요.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V라인 그러니까 저 이후로 한참 V라인 열풍이 불긴 했었는데 1990년대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형 기술도 부족하고 성형외과가 발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코는 높이면 됐고 눈은 쌍꺼풀 이렇게 막 진하게 그래서 성형 실패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되게 이상하게 보고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엄청 발달해가지고 아담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. 그때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에 요즘에 나오는 가상인간 이제 버추얼 휴먼들도 자세히 볼까요? 그래요. 친한 네. 라이프 광고 모델인 로지가 요즘에 좀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.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지만 개성 있고 예쁘다 보니까 성형외과에서 많이 모델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성형외과에서 모델 제안 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? 나는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거를 수술을 하라고 권하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. 근데 좀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, 그지? 몇 군데 예, 보이는 데가 있는데 일단 코가 좀 휘었어요. 네, 그렇죠. 쌍꺼풀이 없으시고 무쌍이죠. 무쌍에 뭐 매력도 있으신 것 같네요. 무쌍에다가 눈 흰자가 보통은 좌우로 보이면 딱 좋은데 아래도 보이잖아요. 저런 관상, 삼백만인데 관상학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. 좀 입술이 예쁜 것 같은데? 입술은 저런 스타일 좋아하세요? 이게 그래픽이다 보니까 네. 사진마다 얼굴이 좀 달라요. 아, 그럴 수 있어요. 똑같지 않아. 어떤 수술을 권해주고 싶으신지 혹시? 무쌍이잖아요. 네. 센 그렇죠.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살짝 얇게 쌍꺼풀 해주면 눈도 약간 커지고 네. 삼백안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? 쌍꺼풀이 있으면 어쨌든 좀 날카로운 눈에서 좀 동그란 눈으로 그렇죠. 되니까. 근데 개성은 좀 죽겠죠. 네. 저는 일단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물어봐서 뭐 코 휜 거나 아니면 무쌍인 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, 입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근데 교정 중인가? 입이? 약간 입이 약간 돌출돼 있어 보이는 코보다는 이제 입이 좀 나아 보이고 좀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. 그죠? 네. 좀 친숙하죠. 비염상에 좀 동글동글한 느낌. 근데 이게 얼굴이 평면적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많겠죠. 네. 저게 이제 두 가지죠. 가운데 중안면을 뺄 거냐 네. 아니면 하악을 넣을 거냐. 중안면을 빼는 게 쉽죠.
보충해주는 거니까. 네. 보형물 보충해든지 지방으로 보충해든지 사실 개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죠. 네. 쌍꺼풀이 이렇게 확실하진 않고요. 라인이 이런 분들은 사실 쌍꺼풀이 좀 잘 될 눈 같기도 해서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은데, 눈 자체는 조금 동그란 느낌이 있어서 좀 트임을 조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앞에가 할 수 없다면 뭐 뒤트임이나 밑트임 같은 것도 괜찮고요. 코로 봤을 때는 콧대가 좀 낮아 보이고 해서 코 수술도 같이 하면 코가 나오면 입이 좀 들어가 보이겠죠. 네. 아까 1세대 가상인간들 봤는데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옛날에는 뭐 그냥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얼굴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좀 개성. 네. 일부러 코도 약간 휘게 하고 쌍꺼풀도 없고. 네.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인의 얼굴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얼굴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저런 얼굴들이 훨씬 더 호감을 갈 수 있어요. 오히려 그래서 아담 뭐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요. 사실 SNS 보면은 실제 사람들이 이제 얼굴 올릴 때 이제 보정하고 해서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. 다 똑같아요. 네. 이분들보다 더 가상인 것 같은. 맞아요. 그런 사진도 많고. 그래서 처음 로지나 이분들 봤을 때 이질감은 없었다. 오히려 덜 가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상담 때도 자기 얼굴을 찍어서 보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.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자기 얼굴로 이제 새로운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변화할 수 있나. 그래서 우리 병원도 하나 가상인간 만들어서 그럴까요? 성형 안 한 그런 얼굴의 가상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하나씩 하는 거죠. 성형의 고통까지 같이 느끼게. 그렇죠.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 어떻고 일주일째 경과가 또 어떻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제작비 한번 생각해보면서 수술비가 더 드는 거 아니야? 이제 곧 남자 가상인간도 나온다고 합니다. 남자 가상인간들도 얼굴이 좀 개성 있게 나올까요? 그쵸. 아담이 사실은 실패를 했으니까. 네. 아담이 정형화된 미남이었다면 좀 더 개성 있는 미남들이 생기겠죠. 그럼 만약에 전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차은우 씨랑 좀 비교를 많이 해보면 되겠네요. 차은우를 이길 수 있을까? 네.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상인간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. 네. 네. 우리 병원도 가상인간 만드네요. 한번 해보죠 뭐. 기대해주세요.